지바처에도 축구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이 멀리 화천까지 왔습니다. 2016 IBK 기업은행 WK리그 22라운드 화천 K스포와 수원 FMC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라는 얘기는 이제 라운드 단 하나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랑 똑같죠? 어느덧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WK리그인데요. 우승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현재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역시나 오늘 경기를 펼치는 화천 K스포와 수원 FMC 모두 충분히 3위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현재 3위 구미와 승점 6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 화천입니다. 거기에 화천과 승점 5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 모두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양팀의 맞대결이 저희가 조금 더 기대되는 이유는 역시나 매 맞대결마다 아주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네,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올 시즌 들어서 화천이 수원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죠. 과연 오늘 경기 이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승리는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는 먼저 양팀 감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꾸준히 3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가 이렇게 화천까지 왔는데요. 감독님, 이제 선수들이 좀 더위에 있어 좀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도 많이 염려가 되고 또 지금 우리 팀에 또 부상 선수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대타연들 좀 막 뛰면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뛰는 선수 좀 체력적인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따로 선수들에게 이 경기 운영에 있어서 지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다 보면 이제 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뛰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에러를 줄이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라운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이제 충분히 3위 자리를 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와의 맞대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스포츠토토하고가 제일 중요한 경기죠, 아무래도. 하지만 분명히 수원 FNC와의 경기 올시즌 맞대결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한 연승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또 올해는 또 지나가다 보니까 뭐 또 이기는 팀한테는 또 계속 이기게 되고 또 지는 팀들한테는 또 작년에는 우리가 나왔는데도 뭐 또 경기는 또 괜찮은데 어떻게 또 승패가 또 자꾸 이렇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도 생각처럼 잘 안 풀려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충분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부진한 성적을 딛고 다시 한번 3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수원 FMC 김상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감독님 올 시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개막전 상대였던 오늘의 상대 화천 K스포츠는 좀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2016년대 첫 게임에서 그 했던 장면들이 자주 이제 머릿속에 이제 돌고 있는데 그날 경기로 인해서 전체가 좀 약간 올해 리그가 좀 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올해 조금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부상 선수에 대한 공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3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독님께서 조금 확실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계 때 그거를 준비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패시 게임이라든가 또 갖고 있던 훈련을 소화를 했었는데 중간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또 3백을 진행을 했는데 선수들이 잘 또 적응을 하고 또 게임에 대한 또 인지력도 있고 해서 게임은 좀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6게임밖에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한 차례씩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마지막 라운드에 원하시는 성적이 있다면 몇 승 몇 패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전승을 하면 좋겠는데 최하 뭐 한 4승 정도는 저희가 해야
중위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4승에 대한 목표 저희도 달성해보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FMC 김상태 감독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입니다. 날씨가 아직은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휴가철에 걸맞는 날씨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상당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현재 2016 IBK 기업은행 WK리그 순위입니다. 모든 경기 숫자가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 승점에 있어서 이천대교와 승점 40점 단독 선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천현대제철이 승점 1점 차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득실차의 차이도 있지만 이천이 마지막 경기 구미와에게 대결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1위로 올라서면서 전체 3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마지노선인 3위에는 구미 스포츠 토토가 승점 27점으로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화천 K스포, 서울, 서울시청, 수원 FMC까지 충분히 이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한 승점 차예요. 충분히 화천과 서울의 입장에서는 두 경기만 더 잡고 구미에게 승점만 앞선다면 플레이오프권이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승점 차가 어느 정도 있지만 남은 경기를 전승으로 마무리한다든지 구미가 조금 흔들린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팀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이 뽑은 오늘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정보람, 이예은, 황보람, 최수진, 손윤희, 조아라, 박예원, 김수현, 박초롱, 레이체, 그리고 강유미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1라운드 보은과의 경기에 비교해서는 라인업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인지가 오른쪽 윙을 담당했다면 오늘은 강유미가 오른쪽 공격을 책임을 지게 되겠고요. 레이첼은 여전히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 행진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 3백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강재순 감독 입장에서 이 수비 라인의 탄탄함도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원정팀 수원 FMC 김상태 감독이 꼽은 오늘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윤영글, 이한훈, 서예진, 사이먼, 김윤지, 김지은, 윤지연, 김우리, 안운마, 김진영, 그리고 공예원이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수원도 화천과 마찬가지로 라인업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안운마가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징계가 끝남으로써 출전을 하고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원 FMC도 화천 K스포와 마찬가지로 3백으로 맞부딪힌다는 점, 그 부분도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양쪽 윙백인 사이먼과 윤지연의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여자 축구 특히나 WK리그 내에서는 3백을 사용하는 팀이 대표적으로 화천 K스포였는데, 그렇죠. 수원 FMC의 3백은 사실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 시즌 들어서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선택한 플랜 B가 이 3백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예진, 이한훈, 김우리 이 조합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줬고요. 현재 시즌을 치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구미와의 승점 6점 차 계속해서 좁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화천의 전력으로는 남은 경기 승리를 계속 거둘 수도 있고요. 승점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화천과 서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양 팀 모두 일단 중위권에서 아주 치열한 순위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그 어느 팀보다 중요한 양 팀의 맞대결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양 팀은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개막이죠. 네. 이제 양 팀의 깃발이 들어서면서 선수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화천 이 생활체육주 경기장에 화천 정상고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오늘도 볼스텝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네, 있죠. 그리고 오늘 서포터즈에는 화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자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천을 대표하는 또 화천 K스포 팀이 아니겠습니까? 화천의 거의 유일한 스포츠 팀이죠. 네. 네. 많은 관중들이 매번 찾아주고 있고요. 오늘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더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는 신칠금 주심 김은혜 제1부심, 고은비 제2부심, 그리고 추수키 대기심이 함께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22라운드 양 팀 모두 단 6경기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재승 감독은 역시나 이 3위에 대한 목표를 절대 저버릴 수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구미와의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김상태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부진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으로서는 또 끝까지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현재 또 이 3백 전술이 정착해 나감에 따라서 상대 팀들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와 더불어서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저희가 앞서 포인트로 3백 대 3백의 맞대결이라고
같다고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외국인 공격수의 맞대결로도 아주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레이첼이 현재 18경기 9골로 득점 2위를 달리고 네. 있고요. 아놈마도 데뷔 시즌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한 활약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공격 라인업, 수비 라인업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 팀의 맞대결이 기대가 되고 또 저희가 또 지난 경기 중계 왔을 때도 맞대결하고 정말 재미난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정말 난타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양 팀이 치열한 승부를 거뒀고요. 레이첼이 특히나 수원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수원 상대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라운드 개막전에서 이 90분에 버저비터 골을 성공시키면서 화천 케이스포 올 시즌 초반에 좋은 돌풍을 이어가는 이 축포를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1대1 무승부 상황을 거두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고요. 네. 최근 마지막 대결이죠. 화천이 2대0 승리를 거둘 때도 레이첼이 마지막 득점을 터뜨리면서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자, 레이첼에 대한 역할도 기대가 되고 이 아놈마에 대한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응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활동복이라고 하죠. 네, 활동복을 입고 오늘 조금 시원하게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장에 왔을 때 이 농담처럼 만약에 이 화천 케이스포가 챔프전에 올라가 승리를 거두기 우승을 거두게 된다면 거의 뭐 박혁포가 와서 축포를 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뭐 조명탄, 예광탄 다 와서 터뜨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화천 경기장입니다. 과연 이 화천 케이스포가 그 우승을 위해서는 1차 관문인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천 케이스포는 플레이오프만 가더라도 그 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수원 FMC는 지난 시즌 이제 3위로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올 시즌 조금 부진한 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팀 내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시즌 중반에 참가했던 도민체전 우승이 선수들의 단합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또 긍정적인 요소에서는 이 원정 실점이 리그 전체 공동 2위, 이천대교 다음으로 인천현대제철과 동시에 원정 실점 2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두 번의 패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정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뛰는 모습 정말 활기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이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뛰는 선수들도 아마 있을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와 윤영글 선수가 서로 악수를 나누고 공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일단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올 시즌 수비 라인에 합류하면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황보람, 이혜은과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화천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이 공을 차주고 있는데 네. 이 경기장의 분위기는 거의 뭐 음악 프로그램 같은 분위기예요. 음악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을 때 네. 남자 팬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전반전이 끝난 뒤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윤사랑 선수와 박희영 선수의 은퇴식도 이곳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인터뷰도 했죠. 네. 눈을 정확하게 가리고 있네요. 축구선수 아니라고 이 눈이 앞에 딱 절묘하게 가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저희가 이제 인터뷰 장면도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말을 수려하게 잘합니다. 역시 베테랑다운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네. 또한 이렇게 은퇴식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WK리그 전체적으로도 아주 큰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팬들에게 대한 그 서비스 차원의 네. 좋은 행사로 볼 수도 있죠. 또 뭐 해외 유명 리그 같은 경우에도 은퇴식 하나도 아주 큰 행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남자 축구만 보더라도 2002 월드컵 멤버들에 대해서는 뭐 국가대표 은퇴식도 해주고 클럽에서 네. 거대한 은퇴식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WK리그도 이런 점이 점점 정착된다면 많은 팬들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화천 케이스포는 이 전반전 끝나고 은퇴식이 선배들의 은퇴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전반전부터 앞서는 분위기를 조금 더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선물 하나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클 네. 거예요. 레이첼이 화이팅을 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이 약간 보였어요. 수원 FMC 선수들은 벌써 포지셔닝을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권은 화천 케이스포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보란 골키퍼, 윤영근 골키퍼 두 골키퍼의 활약도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농담 삼아서 보람찬 수비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수비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신칠근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 홈팀 화천 K스포,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 FMC입니다. 화천 K스포는 최근 경기 흐름을 보자면은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죠. 네.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 중간에서 끌어내는 수원 FMC.
특히나 최수진, 박초롱이라는 윙백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레이첼, 박예원, 강유미 이 쓰리톱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양 팀 모두 3-4-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역시나 이 미드필더진의 좌우 윙어들이 아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수원 FMC도 사이먼과 윤지연의 활약에 따라서 그날 경기력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거든요. 오늘도 사이먼과 윤지연의 활약에 또 많은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이 파울을 범하면서 첫 번째 이번 경기 첫 번째 파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 FMC도 측면 공격수에 있어서는 화천이 밀리지 않죠. 네, 김지은과 김진영이 현재까지 17경기, 18경기에 나서면서 많은 득점을 또 합작해냈습니다. 그렇죠. 김수현이 그대로 박스 안쪽에 붙여준 공은 윤영글이 가져갑니다. 이 지금 수원 FMC의 수비 라인업에서도 이 신다명이 빠져있다는 것 참 이 부재가 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더구나 중원에서 이 선수들의 흐름을 책임져주는 광미진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네. 많은 고충이 있는 수원 FMC죠. 하지만 반대로 화천 KS4 입장에서는 김인지의 빈자리도 아주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예원과 강유미의 조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화천이죠. 그렇죠. 손윤희가 왼쪽으로 앞쪽으로 전진 패스 레이첼을 받습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이한훈. 수원 FMC는 현재 광미진의 공백에 대해서 아노마를 조금 더 내리면서 공을 동료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죠. 합니다. 김진영 센터서클 쪽에서 전진 패스 공예원 다시 오른쪽으로 김지은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지금 아노마와 사이먼이 중앙으로 또 파고들고 있고요. 먼 거리에서 높게 올려줍니다. 사이먼 트래핑 좋았어요. 하지만 이 트래핑이 조금 길었는데요. 황보람이 막아내면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방금 사이먼의 위치 선정은 정말 공격수 못지않은 위치를 그렇죠. 잡았어요. 사실 윙백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측면 빈 공간을 파고들고 중앙에서 공을 잡고 트래핑까지 가져간다는 것 아놈마 입장에서는 공격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마 사이먼이 왼쪽 무릎으로 공을 세워놨습니다만 조금 길게 맞으면서 아쉽게 공격이 무산됩니다. 같은 호주 출신인 레이첼의 모습이 또 잠깐 나타났는데요. 네. 이 사이먼이 또 20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0경기 출전하면서 지지난 라운드죠. 20라운드 득점까지 터뜨렸고 공수 양면에 있어서 본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피지컬적인 면에서도 이 WK리그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김상태 감독이 유독 올 시즌 부상 선수 때문에 고민이 깊었는데 사이먼이 부상을 빠르게 복귀해주고 잘 적응해준다면 충분히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휴식기 동안에 사이먼이 몸을 잘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현재 후반기 들어서는 부상도 없고요. 지치는 모습 없이 완벽하게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덕에 김지은, 김진영 같은 이 측면 자원의 공격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경기 초반부터 김지은과 김수현이 많이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위치상으로 많이 맞부딪힐 수밖에 없죠. 김수현은 네. 이제 중앙 왼쪽 수비를 보고 있고요. 김지은은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레이첼 김윤지가 뒤쪽으로 내어줍니다. 오늘 수원은 레이첼에 대한 집중적인 수비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죠. 현재 완벽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센터 서클에서 아논마가 공을 가져갑니다. 왼쪽 공간 비어있는데 앞쪽에 네. 사이먼에게 사인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아논마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오늘 레이첼을 상대한 아논마 먼 거리에서 네.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렇게 아논마도 득점에 대한 욕심이 많을 겁니다. 네, 네. 레이첼과 아논마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첫 WK리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득점에 대한 경쟁도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논마 입장에서는 이 레이첼의 활약 같은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네.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슈팅을 노려봤다 아논마 조금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아논마는 적도기니 국가대표 출신인 만큼 거기에 대해 그 네임밸류만큼의 활약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게다가 날씨가 무더워질수록 오히려 아논마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왼쪽에서 김진영 한번 접어놓는 것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강유미까지 수비 가담을 해주네요. 그렇죠. 앞쪽에 강유미를 잘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네. 강한도의 파 김우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유미와 김우리 하지만 여기서 김우리가 끊어냅니다. 네, 김우리의 영리한 수비가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올 시즌 수원의 수비를 거의 책임지는 것은 김우리죠. 네. 네, 현재까지 18경기를 모두 선발로 소화했고요. 중앙 수비, 측면 수비, 뭐 윙백까지 수비에 있어서는 멀티플레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이제 수원 FMC의 가장 큰 수확이 김우리였다면 올 시즌에는 역시나 서예진 선수를 분명히 뽑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 시즌 신인으로서 김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은 서예진이 올 시즌 신인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네. 경기를 나섰지만 수비에 대한 조율 능력이라든지 센터백으로서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 컷 최수진 센터 쪽으로 손윤희. 역시나 이 손윤희의 활약 하나하나 이 화천생활체육 주경기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손윤희 선수의 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군 장병 응원단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투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커 준비해서 한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오른쪽 라인으로 벗어났습니다.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수원 FMC. 수원 FMC가 경기 초반에 몇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윤지현이 던지기 위치를 재조정받고 있습니다. 윤지현도 올 시즌 윙백으로 활약하면서 참 좋은 모습 잘 보여줬습니다. 10경기 출전하면서 한 골까지 기록을 했고요. 수비적인 모습에도 공격에 대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공효원이 올려주는 공을 그대로 아논마가 트래핑했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논마도 뭐 매경기 수비적인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죠.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고요. 기존의 WK리그에 오는 이 외국인 용병과는 분명히 스타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논마인데요. 동료를 많이 활용을 하죠, 일단은. 네. 네. 다시 뒤쪽으로 반대쪽 공간에 맞습니다. 헤딩 컷. 오늘 수원은 경기장을 조금 넓게 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사이먼이 계속해서 공간을 노리고 있고요. 후방 수비진들도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주고 있어요. 김윤지가 오른쪽으로 김지은까지 연결해 성공시킵니다. 김지은 박스 안쪽까지 네, 잘 파고들었어요. 진입 그대로 슈팅하죠. 못 막아냅니다. 김윤지 다시 한번 슈팅은 위로 넘어가고 맙니다. 수원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자신감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슈팅도 공이 골대 위로 넘어가면서 공격이 무산되고 맙니다. 양 팀 모두 수비 스타일은 데인마크를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현재까지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수원이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찬스를 내주지 않았고요. 본인들의 찬스까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람이 한 번에 길게. 아직까지 이 해가 떠 있으면서 동시에 라이트도 켜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밝은 분위기의 경기가 진행되고 네. 있어요. 요즘 해가 참 늦게 지죠. 네. 네, 8시가 넘어서 해가 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거의 낮 경기하는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늦게 지지만 밤이 돼도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네. 여전히 낮이 계속되는 느낌입니다. 강유미에게 원투 패스 레이첼 잘 흘려줬습니다. 강유미 센터 쪽으로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강유미 하지만 강한 압박 아직 잡았습니다.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왼쪽에서 낮게 슈팅 하지만 윤영근 정신없는 순간 마지막 터치까지 있었습니다만 이 공의 주인은 윤영근입니다. 윤영근이 베테랑다운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강유미가 정말 폭풍처럼 돌파를 했고요. 자 여기서 강유미가 네. 끝까지 공을 키핑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동료를 10분 활용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것은 화천의 공격 작업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강유미가 여기서 끝까지 이겨내면서 왼쪽 공간을 열어놨고 그대로 박초롱의 슈팅은 네. 윤영글이 세이브해냅니다. 박초롱이 이런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올린 경우가 있죠. 올 네. 시즌 한 골 2도움을 올렸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공혜원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컨디션 공혜원 선수가 가장 좋다라고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확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현재 공혜원이 거의 중원을 조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 들어서는 정말 축구 도사라고 하죠. 눈을 그렇죠. 떴다라는 표현이 필요한 공혜원이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최수진 한 템포 조절해봅니다. 화천도 이 강유미의 드리블 이후에 조금은 흐름을 찾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중요한 장면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공격수로서 필요한데요. 네. 김윤지의 단독 돌파 오른쪽이 비어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합니다. 그 위치에는 김지은. 김지은 충분히 파고들 수 있어요. 하지만 끊어내는 네. 화천. 역시 양팀 모두의 데인마크에 대해서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좌우 대각선 끝에서 끝까지 아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진행시켜봅니다. 네. 화천은 중원을 거쳐서 조금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수원은 정말 길고 시원시원한 패스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손윤희. 그렇죠. 지금도 손윤희를 한번 거치고 가죠. 뒤쪽으로 흘려줬는데요.
일단 공격은 커트되지만 공격 점유율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특히나 지금 화천의 3명의 중앙 수비수는 모두 하프라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레이첼 오른쪽에 손들고 네. 있는 최수진을 잘 봤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최수진. 최수진 왼발로 짧게 내어준다는 것이 상대편 수비수에게 읽히고 맙니다. 윤지연이 한 번에 길게. 양 팀 모두 현재 승점 3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정말 치열한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경기 진행됩니다. 공혜원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김진영 좋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 공혜원입니다. 사이먼과 김진영 앞쪽으로 전진 패스 안온마 네, 아직 수원공이죠. 백업해내는 사이먼 낮게 하지만 발끝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사이먼은 반대쪽 측면에서 김지은이 뛰어들어가는 것을 본 듯한데요. 네. 네. 좀 패스의 세기가 아쉽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손윤희 센터 쪽에서 천천히 왼쪽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확실히 손윤희도 수원에 공예원이 있다면 손윤희가 많은 조율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화천에서 헤딩으로 높게 띄운 공 조아라 뒤쪽으로 천천히 서서히 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화천 K스포. 네, 화천이 또 중원 활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강유미와 네. 레이첼의 호흡 그 끝에는 최수진이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그대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현재 전반 11분가량이 지났는데 어느새 양팀 모두 슈팅 두 개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초반부터 치고받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최수진, 강유미, 레이첼 이 조합으로 이렇게 공격이 펼쳐질 줄은 예상치 못했는데요. 네, 최수진이 현재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덕에 레이첼과 강유미가 좀 더 유기적인 호흡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레이첼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한다면 수원을 상대로 전경기 득점인데요. 네, 올 시즌 수원을 상대로 모든 경기를 득점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이금민을 제치고 득점 1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수원 FMC 입장에서는 이 전에 중간에 짚어주셨던 이 강유미의 돌파 장면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네. 사실 사이먼이 지난 경기에서 경합 상황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는데요. 오늘 강유미를 상대로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여기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화천 K스퍼 공격을 풀어나가 봅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 최수진 강유미 쪽으로 스피드 경쟁에서 앞섭니다. 이 터치가 끊어내는 서예진입니다. 오늘 강유미의 컨디션이 상당히 가벼워 보여요. 오른쪽 측면을 거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은 또 서예진 선수가 레이첼을 비워놓고 과감한 선택을 해주는데 그 선택이 주요했습니다. 네. 레이첼 오른쪽에서 최수진에게 최수진의 크로스 하지만 그 위치에는 수원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수원도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역습으로 가야 되죠. 한 번에 길게 김지은의 스피드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김수현과의 맞대결 김수현이 빼냅니다. 이 중원에서 뒤쪽에서 밀었다는 판정. 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파울로 흐름을 끊는 것은 수원에게는 조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박초롱이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화천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빠르게 경기를 이어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기를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시켜봅니다. 최수진 수원도 여기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고요. 네. 안온마도 자신이 한번 드리블로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온마 최수진을 네. 이겨냅니다. 안온마의 슈팅은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 지금 손윤희 선수가 안온마를 네. 견제하는 과정에서 복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복부 쪽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손윤희가 큰 부상을 입게 된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강재승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걱정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현재 화천의 중원을 책임져주고 있는 선수죠.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을 88.2%를 가져가면서 네. 그 중원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 이제 15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벌써 땀방울을 굵게 흘리고 있습니다. 체력적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날씨죠. 네. 최수진 선수가 옷을 다듬고 있네요. 네. 그만큼 강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벌레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정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던지 공격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안온마의 슈팅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 지금은
여기서 안면부에 가격이 있었습니다. 네, 아노마의 팔꿈치와 손윤희의 안면부에 가격이 있으면서 손윤희가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드롭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면서 공격권은 수원 FMC. 네, 손윤희가 쓰러지면서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드롭볼로 이제 경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윤지연 앞쪽으로 그대로 한 번에 길게 넘깁니다. 양 팀이 최근 경기 흐름을 보자면은 측면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오늘 화천은 중원에 대한 활용도도 조금 높여가면서 수원을 공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원은 경기 초반 사이먼이 공간 침투를 통해서 화천의 뒷공간을 노렸는데 화천은 이 점을 읽어내고 수원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자, 한 번에 길게 윤영글이 다시 공격을 풀어나가 봅니다. 안엄마 뒤쪽으로 아무래도 이 날씨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체력이 떨어지는 네.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도 이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의원의 센스 있는 패스는 황보람이 읽어냈습니다. 좋아라. 그대로 아노마의 슈팅. 정보람이 막아세웁니다. 아, 지금은 정보람의 미스플레이가 네. 있었네요. 아노마가 이렇게 과감한 슈팅을 한번 좀 해주는 것도 수원에게 흐름을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수원 경기를 보더라도 김진영 선수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면서 흐름을 가져왔죠. 네. 김진영이 과감한 슈팅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네. 특히 후반기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런 찬스가 만들어지면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수원이죠.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찬스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영.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신장이 좋은 이한훈이 있기 때문에 이한훈도 충분히 활용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김진영. 사이먼도 피지컬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칙 전술입니다. 네. 뒤쪽에서 템포를 조절해보는데요. 그대로 슈팅! 하지만 정보람 정면입니다. 공예원이 확실히 축구에 대해서 점점 더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슈팅도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뒀지만 정말 날카롭게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왼발 슈팅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몇 차례 드리블을 시도해봤는데요. 아, 그 빈틈 하나를 제대로 노려봤네요. 네. 오늘 시야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예원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길게 다시 한번 오른쪽 오늘 이쪽에 대한 공격력이 매우 강한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우리와 사이먼이 이번에는 협력 수비로 끊어냈어요. 최수진의 패스를 끊고 그대로 역습을 살려봅니다. 하지만 트래핑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윤지연이 앞쪽으로 그대로 네, 던지기 공격 빨리 이어가야 되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의 다툼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전반 초반에는 양 팀이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박전에 가까운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분들 사진 찍는 모습 이 사진이 카메라에도 담기고 있다는 네, 사실을 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보신 것 같아요 방금. 네. 네. 자, 이제 조금씩 이 화천생활체육 주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오시는데 오시면서 이 피자와 치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네. 경기를 정말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아졌고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오히려 방 안에서 에어컨을 쐬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자연바람 맞으면 참 좋습니다. 땀도 쉽게 날아가죠. 네. 네. 게다가 이 화천생활체육 주경기장의 뒤쪽에 강도 있고 앞에 산도 있고 아주 뭐 천혜의 자연 조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처에 또 기차 펜션도 있어요. 네. 네. 정말 축구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차 펜션 관계자로 추정이 되는 마인트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양 팀이 전반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소강 상태에 많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양 팀이 흐름을 잘 가져가면서 득점 찬스를 노려야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 경기장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흘려준 공. 지금이 저녁 시간대잖아요. 네. 네. 자, 올 시즌을 봤을 때 수원 FMC는 첫 승을 거두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첫 승을 거두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죠. 첫 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홈에서 춤을 추면서 정말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전체 1라운드에서는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없이 1라운드를 마감 지었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2승 3무 1패
세 번째 라운드에서 1승 2무 3패 김상태 감독이 앞서 말해줬다시피 4승 2패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 5경기 양팀의 상대 전적에선 화천 K스포가 약간 우세합니다. 네, 화천 K스포가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것의 중심에는 레이첼이 있었습니다. 네. 레이첼이 최근 수원 상대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려줬고요. 화천이 초반에 득점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일찍 챙겨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납작을 전진 패스하지만 끌어냅니다. 역대 양팀은 총 21번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수원 FMC가 12승 4무 5패로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최근 5경기에서는 수원이 손윤이 끌어내었죠. 네, 하지만 여기서 터치하지 못합니다. 다시 왼쪽에서 공격권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공격 끝나지 네, 않았습니다. 아직 끝났어요.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난 경기였죠. 구미와 이천의 경기에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지오반의 득점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레이첼의 발에 닿지 못하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어요. 자, 레이첼이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낮고 빠른 크로스 그만큼 공격수가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천이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계속해서 측면을 두드리다가 계속 찬스를 좋은 찬스를 많이 맞이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오른쪽에 대한 공격 활용도를 다시 한번 높여봤던 화천인데요. 네, 그렇죠. 강유미의 오늘 몸놀림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죠. 스위치 플레이로 김지은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사이먼이 왔어요. 사이먼 백업 높게 올려주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정보람 지금은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어요. 네. 경기장에 바람이 조금 다소 불고 있다는 점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에 대한 변수가 큰 경기죠. 현재까지 자 여기서 정보란 키퍼가 낙하 지점을 정확히 잡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팔을 감추면서 터치되지 않고 골킥으로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화천은 다시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수원을 두들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하지만 젠마 사이먼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의 크로스가 조금 정확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사이먼은 계속해서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크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왼쪽에서 공혜원, 뒤쪽에 사이먼을 봤습니다. 이번에 크로스는 과연 어떻게 될지 좋아요. 하지만 커터에 내는 화천 강한 세도로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사이먼이 빈 공간을 가져갑니다. 왼쪽에서 사이먼과 최수진 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젠마 사이먼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이먼이 주고 또 빠지고요. 다시 뒤쪽에서 기물이 수원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강하고 빠르게 공격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공을 뒤로 돌리게 된다면 화천의 수비진들은 다시 자리를 잡게 되고 수비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안쪽으로 투입시켜봤습니다만 정보란 키퍼가 이번엔 잘 잡아냅니다. 사실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역습 상황에 있어서 빠른 템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청이 그렇고요. 구미 스포츠 토토도 역습에 있어서 빠른 템포로 득점을 많이 올리는 그렇죠.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여자 축구에 있어서는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이 전까지의 시즌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죠. 시원시원한 거의 남자 축구에 가까운 이런 전술 전략들이 확실히 올 시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확실히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한 레스터시티가 그런 축구를 보여줬는데 WK리그에서도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경기력과 또 실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몸싸움 손윤이와 공혜원 손윤...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손윤이도 매 경기 저렇게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더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유미요. 좋아라의 센스 있는 패스 온사이드 강유미 한번 접어놓고 강유미 옆구멍을 때리고 갑니다. 사실 강유미가 드리블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갈 때 레이첼이 완벽하게 빈 공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레이첼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완벽한 득점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센스 있는 각도를 거의 90도 이상 100도 가까이 꺾는 네. 패스 그리고 강유미의 슈팅 옆구멍을 때리고 맙니다. 공혜원이 빠르게 복귀하면서 수비에 가담해줬던 것이 강유미로서는 정말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어요. 강유미가 슈팅 이후에 이 터치가 공혜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공격권은 수원 FMC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수원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았지만 화천이 자신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 화천생활체육주경기장 거의
다른 팀들에 있어서는 이 홈 지옥과 같은 그런 경기장인데요. 그렇죠. 현재 화천의 플레이에 대해서 관중분들이 많은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네. 특히나 홈 성적이 좋은 화천 K스포 최근 홈 세 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 시즌 통틀어서 홈에서 3승 3무 3패 원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홈에서 17득점을 올리면서 다득점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 FMC 입장에서는 자칫 첫 실점을 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를 화천 K스포가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원도 올 시즌 원정에서 강하거든요. 네. 1승 6무 2패로 원정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강유미 스피드 했습니다. 강유미의 슈팅! 김우리가 이 공을 막아냅니다. 이번엔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강유미의 빠른 돌파로 칭찬했습니다만 바로 김우리가 멋진 타이밍의 슬라이딩 태클로 칭찬을 빼앗아갑니다. 네. 하지만 전반 25분까지의 흐름을 볼 때 현재 화천의 공격은 강유미가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오른쪽 구석에서의 치열한 몸싸움. 이 공의 주인은 화천입니다. 수원의 수비진들은 전반 20분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바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수진이 높게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조금 헤딩 하지만 뒤쪽으로 흐릅니다. 네, 세컨볼 있어요 아직. 박초롱. 박초롱이 사실 공격수로서의 활약이 많이 컸는데 올 시즌에는 윙백으로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간 커트 역습 상황을 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야죠. 패스. 과감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예은. 이예은이 커팅 상황에서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재순 감독도 강한 어필을 보여주고 이곳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도 전체적으로 많이 들썩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장면을 보기에 앞서서 이예은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패스 줄기를 상당히 잘 읽었어요. 공을 받기 전에 먼저 튀어나와서 패스를 차단했다는 것 화천의 선수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칫 그 선택으로서 막아내지 못했다면 완벽한 오픈 찬스를 내어줄 뻔했는데요. 수원은 뭐 안온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도 있었겠죠. 사이먼이 올려준 건 그대로 정보람이 잡아냅니다. 빠르게 진행시킨 정보람. 자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는 계속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최수진 한번 접어놓고 화천은 공격에 있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빠르게 공수 전환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공혜원에게 강한 압박으로 공을 가져오는 네. 이예은 오른쪽으로 손윤희가 이번엔 가 있습니다. 네 손윤희가 열어봅니다. 공격 숫자가 부족하게 조금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편 측면은 오픈 찬스가 가능합니다. 박초롱. 박초롱 낮게 크로스. 하지만 정확히 트래핑되지 못합니다. 확실히 수원도 이 대인 압박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레이첼에 대해서 완벽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 박초롱. 사실 레이첼에게 몰려드는 수비로 인해서 강유미에 대한 공간이 더 열린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레이첼은 지금 전반전 28분까지 이렇다 할 볼터치 횟수가 좀 적은 건 사실인데요. 네. 그 덕에 강유미가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을 많이 공략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반 15분에 봤던 관중들의 표정은 조금 먹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몇 차례 흥분되는 장면 때문에 경기장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화천이 상대 진영에서 많이 공을 돌리고 있죠. 네. 자, 수원 FMC 입장에서는 일단 끊었을 때 빠른 템포로 롱패스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전반 초반에 보여줬던 그 다이렉트 패스의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중원 다툼에서 공을 뺏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요. 서예진의 한번 컷. 김우리. 아, 이 줄기를 또 끊어낸 최수진입니다. 확실히 화천의 좌우 윙백들이 수비적인 모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진영이 한 번에 길게 하지만 또 헤딩컷 황보람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공간 잘 봐있죠. 김윤지 공격 숫자가 조금 많이 부족한 수원인데요. 지금 김진영이 올라가 있고요. 김지은까지 공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크로스하지만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한 번에 레이첼까지 연결이 되네요. 네. 다시 한번 강유미 쪽을 봤습니다. 강유미 온사이드 하지만 사이먼의 헤딩. 이 헤딩 커트가 이 흐름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이먼이 확실히 경합 상황에 있어서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네.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합 상황에선 철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레이첼 퀵클리. 공을 가져오는 공의원입니다.
오늘 수원은 레이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술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레이첼이 공을 잡으면은 두 명 이상의 선수들이 패스 줄기라든지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쪽으로 전진 패스 강유미가 왼쪽으로. 이로 인해서 화천은 지금 스위칭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원 FMC가 전반전 25분을 기점으로 조금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화천이 올리면서 수원을 많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볼의 점유율이나 공격 점유율, 패스 횟수 같은 부분에서는 화천 K스포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화천이 지금 공수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패스가 쉽게 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걷어내는 패스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수진이 크로스. 하지만 헤딩컷 수원. 오늘 양 팀의 윙백들이 크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유미가 센스 있는 패스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네, 왔어요. 주는데요. 그 위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슈터링으로 봐야 될까요? 네. 네. 김진영이 전진 패스. 네. 자, 여기서 흘렸습니다만 이 공이 회전이 걸리면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센스 있게 공간을 보는 패스가 좋았는데요. 네. 여기서 또 박초롱이 조금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 공간에 선수들이 없었다는 네.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길게 연결되면서 그대로 무산이 됐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다소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축구를 보거나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 아주 행복한 이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뭐 폭염주의보에 가까운 날씨였는데 그렇죠. 저녁에는 거의 초갈 같은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좋아라. 왼쪽으로 김수현. 오래간만에 김수현이 공격 진영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원은 공수 간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덕에 공수 간격을 좁게 가져가는 화천이 조금 자유로운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김수현이 오래간만에 올라왔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공격 진영과의 사인이 맞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난 공 윤지현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바람이 불면서 조금 날씨가 시원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워낙 습도가 높다 보니까 땀을 네. 많이 흘리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예은. 자, 위험한 진영에서의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화천은 이 수원이 잘하는 이 전방 압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방 압박이 들어오기 전 타이밍에 골키퍼에게 공을 돌리면서 조금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내일 제15회 정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김진이 내어준 공, 하지만 중간 커트 화천 K스포. 오늘 사이먼도 중앙으로 많이 파고들면서 공격적인 재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권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일반부는 총 3개조 9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개 팀이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승컵을 놓고 경쟁을 다투게 되겠죠. 네. 현재 경기를 펼치고 있는 화천 K스포는 B조에 속해 있고요. 수원 FMC는 A조에 속해서 이 대회를 치러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양팀 감독 모두 이 선수권 대회 우승도 충분히 욕심내고 있다고 표현해줬었거든요. 리그 외에도 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이죠. 강유미의 슈팅은 그대로 윤영근의 위치 선정에 읽히고 맙니다. 특히나 이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일반 팀까지 68개 팀이라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이 팀의 타이틀 경쟁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김윤지 선수가 고통을 느끼고 지금까지 경기를 지금 뛰질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신채근 주심이 직접 가서 김윤지 선수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기를 뛰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자, 여기서 네. 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얼굴 쪽에 가격이 되면서 선수가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 한 번씩 안면에 충돌을 입는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수원 FMC의 공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전 어느덧 남은 시간이 10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팀이 측면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였는데 의외로 중원에서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어요. 네. 수원에서는 공예원이 공격에 대한 지원을 많이 보여줬고요. 화천은 손윤희, 강유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전반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는 저희가 이제 총 3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8월 12일 금요일에는 고등부 4강 2경기와 그리고 8월 13일 토요일엔 중등부 4강 1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아무래도 4강 경기고 또 유소녀들의 플레이를 눈여겨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로 예상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4강에 올라와서 결승 무대를 밟을 것인지. 자, 네. 김윤지의 슈팅은 정보람이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송경환 해설위원이 절대로 자막을 얘기하는 순간 이 절대적인 찬스가 나오고 있는 징크스는 네. 계속됩니다. 수원 FMC가 후반기 들어서 이런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이런 플레이 잘 보여줍니다. 송경환 해설이 자막을 얘기하는 그 순간 슈팅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란 키퍼가 길게 연계시켜봅니다. 조아나의 헤딩.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자, 저희가 앞서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사실 방금 전 슈팅 장면이 조금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 수원인데요. 네. 자, 공격은 화천입니다. 강유미! 하지만 강유미의 되죠. 위치는 부심의 깃발을 들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강유미가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한 타이밍 빨랐다는 판정이죠. 자, 김윤지가 사실 지금 주춤하는 수원 FMC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슈팅을 날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나 화천의 수비진들이 수비 위치로 복귀하면서 공간을 내줬거든요. 이 찬스를 완벽하게 노렸던 그런 슈팅입니다. 결국 라인을 상대편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는 먼 거리에서도 슈팅을 가져가라는 이 정석적인 플레이를 정확히 보여줬던 김윤지의 선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 FMC가 후반기 들어서 김진영이 이런 과감한 슈팅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이제는 미드필더진까지 올라와서 이런 플레이를 해준다는 것 수원 FMC로서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길게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원 FMC의 오늘 공격 라인, 아니, 수비 라인업 세 선수 김우리, 서예진, 이한우는 윤영글 선수의 지시를 좀 많이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장면 이 선을 따라서 최후방 수비수의 위치를 보시면 강유미 선수가 조금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은 전반전 내내 공수 간격을 상당히 좁게 유지했는데 네. 한번 공간을 넓게 허용한 것이 수원이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화천은 이 점을 잘 기억해서 공수 간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최수진. 반대로, 자, 아놈마와 네. 강한 몸싸움. 여기서는 최수진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아놈마가 측면에 나오면서 네. 조금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원도 오늘 경기에서 지연 시간 없이 상당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승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젬마 사이먼. 사이먼도 본인의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중원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서 공예원. 공예원이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합니다. 공예원이 이렇게 측면을 파고들면 사이먼이 다시 이렇게 중앙에서 공을 받아주고 있고요. 네. 왼쪽에서 네, 김지은까지. 김진의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덕분에 정진했습니다만 옆구문을 때리고 맙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화천 케이스포지만 슈팅은 수원이 더 훨씬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사이먼의 패스가 좋았고 네. 사실 이 김지은의 터치가 좀 길지 않았나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김지은은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정확하게 공을 네. 보냈던 것 같아요. 최수진의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각도가 좁혀진 상황 슈팅이 어려웠습니다. 최수진은 수비 라인으로 복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은의 플레이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죠. 네. 김지은은 이 점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강유미. 오늘 수원은 김지은과 사이먼의 조합으로 공격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화천은 손윤희와 강유미의 조합이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에서 뺏어냅니다. 김우리가 공격을 시작해봅니다. 한 번에 길게 네, 김우리가 오버래핑까지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양 팀의 수비진에 있어서도 이 김우리와 김수현의 대결도 참 볼만합니다. 최수진이 뒤쪽으로. 두 선수 모두 중앙 수비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버래핑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윤지의 슈팅 장면 이후부터는 확실히 수원 FMC의 공격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양 팀이 슈팅에 의해서 흐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2선에 있는 공격수들도 결국 좀 과감한 슈팅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특히 화천은 손윤희가 한 번의 중거리 슛으로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겠고요. 수원은 네. 공예원의 활약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최수진 앞쪽에 사인을 잘 봤습니다. 그 위치에 강유미. 네, 이번에도 강유미죠. 강유미의 크로스 뒤쪽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레이첼 퀵클리. 시즌 다시 한번 10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두 자릿수 득점 그리고 득점 선두에 올라서게 됩니다. 올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에 이렇게 많은 득점을 올린다는 것 레이첼은
국내 무대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이 장면도 오른쪽에서 강유미의 돌파가 완벽하게 뚫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확실히 오늘 오른쪽 측면을 많이 활용했던 화찬인데 이 수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레이첼과 호흡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레이첼이 득점까지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앞서 표현해드릴 때 레이첼이 오늘 전반전의 활약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한 번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느새 레이첼 퀵클리가 정말 뒤쪽에서 빠르게 나타나서 헤딩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세레모니를 하러 갑니다. 본인의 이름만큼 빠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강유민은 이번 어시스트로 올 시즌 두 골 2도움을 기록하게 됐어요. 네. 자, 레이첼의 이 골을 가져가는 능력, 이 공격 본능, 득점 본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경기가 경기 양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올 시즌 WK리그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점수는 1대0 앞서기 시작하는 화천 K스포. 자, 반대로 수원 FMC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실점을 내어줬다는 점, 분명히 분위기를 가져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전반전 초반부터 흐름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 수원인데 이 한방에 역습에 무너졌다는 것 수원으로서는 정말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전반전도 추가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약 5분가량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후반전도 45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원의 저력으로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경기 양상입니다. 그렇죠. 레이첼이 득점 이후에 볼터치 횟수를 늘려나가 봅니다. 특히나 아논마는 전방 압박에서 능하고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더 기록할 수가 있죠. 네. 방금은 손윤희가 공을 흘리는 자세가 아주 뭐 이 경기장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화천 입장에서는 이대로 전반전을 마친다면은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네.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수원 FMC 입장에서는 이 앞선 분위기를 봤을 때도 남은 시간 충분히 동점골을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반전에도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조아라가 왼쪽으로. 그리고 역습 템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수원입니다. 네. 김수현이 왼쪽으로. 박초롱. 박초롱의 크로스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화천이 중원에 한번 공을 거치고 공격진으로 가지만 절대 템포가 느리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는 모습이 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뒤쪽부터. 수원은 이 하프타임 동안에 이 화천의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예은이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과감한 선택. 그리고 네. 오른쪽 최수진에 맞습니다. 아논마와 스피드 다툼. 아논마의 강한 몸싸움.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사실 아논마도 리그 내에서는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천의 수비진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선보여서 득점을 기록한 경우도 있는 아노마죠. 네, 그렇죠. 네. 오른쪽 측면에서 최수진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레이첼. 최수진. 크로스죠. 최수진이 높게 올려주면 뒤쪽 공간 하지만 끊어내는 수원. 다시 한번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화천이 이 공격 루트가 계속해서 먹혀드니까 오른쪽을 완벽하게 공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윤희가 압박을 주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압박을 주면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공격권은 수원 FMC. 계속해서 화천의 흐름으로 흘러간 경기였기 때문에 수원은 이 상황에서 흐름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윤영글이 단 한 번의 공격 찬스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양상으로 봐서는 추가 시간이 약 1분 정도 주어질 네.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파울. 조금 더 전진한 상태에서 공격권을 가져가는 수원 FMC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진하는 것도 상당히 전술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윤영글이 키커를 가질 정도로 멀리서 시작한 프리킥이지만 어느덧 충분히 골문을 직접 노릴 만큼 전진했습니다. 네, 오늘 수원은 이 다이렉트를 통해서 많은 역습 찬스를 노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것은 김지은과 김진영의 발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역습을 노릴 수가 있고요. 사이먼과 윤지현이 완벽한 지원을 해주기도 때문이죠. 네. 아논마가 킥을 준비합니다. 아논마가 킥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역시나 골문을 직접 노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 키커로 사이먼이 많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아논마의 발끝을 한번 믿어보는 수원입니다. 아논마, 게노베바 아논마 그대로 오른발 슈팅! 하지만 위로 넘어가고 맙니다. 여기서 득점 장면 강유미의 크로스 그리고 뒤쪽에서 네. 레이첼의 헤딩 정확한 임팩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코스였습니다. 균형글마저도 역동작에 걸리면서 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결국 강유미 앞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아쉽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네, 화천이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을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죠. 네.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현재 추가 시간 1분가량이 남았는데 수원은 여기에 대해서 흐름을 좀 더 가져오면서 후반전에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고요. 네. 화천은 이 흐름을 내주지 않고 득점 리드를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벗어난 곳. 특히나 화천은 현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어요. 점수는 1대 0이지만 사실 이 양 팀이 10분 간격으로 거의 장군 멍군하는 그런 경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중원에서의 어느 정도 싸움은 있긴 했지만 슈팅을 계속해서 많이 기록하면서 서로의 골키퍼들과 수비진들이 좀 바빴던 경기가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밖으로 벗어나는 과정이 연계되면서 그대로 추가 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화천은 중원을 활용하면서도 빠른 템포의 경기를 네, 보여줬고요. 오늘 지금 저 하프라인 네, 뒤쪽에 있는 볼스텝이 제일 바쁘네요. 네.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네. 여기서 신체금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전반전 1대0 화천 K스포가 레이첼의 시즌 10호 골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올 시즌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레이첼이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화천은 공격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화천 K스포 뭐 득점으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부진하던 레이첼의 득점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강유미 어시스트, 이 두 장면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 같아요. 네, 경기 초반에 레이첼은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공격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유미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열어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레이첼이 완벽한 방점을 찍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원 FMC 점수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전 25분대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김윤재의 슈팅 하나로 분명히 분위기를 가지고 왔었던 수원이었어요. 수원이 최근 경기에서 이런 중거리 슈팅으로 흐름을 많이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레이첼이 전반전 끝나고 락커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네, 다시 한번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수원 FMC 입장에서는 이 라커룸의 대화가 역시나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빠른 시간에 동점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반전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수원 FMC입니다. 선수비 이후에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역습을 잘 이어나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은 화천 K스포의 박소영 선수와 서혜진 선수를 또 만나볼 텐데요. 네. 두 선수가 한양여대 동기로서 또 신인으로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진 두 선수예요. 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고요. 네. 서혜진은 현재 수원의 수비 중심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천의 박소영은 조커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경기 지금 박소영 선수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박소영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면 오늘 서혜진과 박소영의 맞대결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박소영이 현재까지 9경기를 교체 출전했지만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공수의 대결 한번 또 기대해볼 만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학 동기들이 이 꿈의 무대인 WK리그에 나와서 여기서 맞대결을 펼친다는 점 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 힘든 그런 감정이 두 선수가 모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모르는 감정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프타임 때는 이제 화천 K스포의 거의 뭐 레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박희영 선수와 윤사랑 선수의 은퇴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경기는 저희가 그 은퇴식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따 양 팀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화천 K스포의 유니폼이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화천 K스포 박소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올해 신인으로서 화천 K스포에 입단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학 시절에 보던 화천 K스포와 실제로 화천 K스포에 들어왔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언니들이 무서울 것 같고 되게 거칠고 이런 모습이 많아서 들어가서 적응을 잘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언니들 되게 잘 챙겨주고 가족같이 다 대해줘서 적응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가장 잘해줬는지 솔직히 실명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다 잘해줬는데 인지 언니하고 예은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겼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같이 인터뷰를 하는 상대편 팀의 서예진 선수와 또 대학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예진 선수와 이제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보는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진은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게임장 안에서도 눈치껏 빨리빨리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되게 묵직하고 담담한 성격이기 때문에 팀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면이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교체 출전 명단에 들어있지만 출전을 하게 된다면 서예진 선수와 맞대결을 펼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서예진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 경기장에서는 분명히 더 싸우는 분위기 저희가 한번 기대. 자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이 두 선수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의 박희영 선수, 윤사랑 선수 이제는 전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 시즌을 앞두고 은퇴 선언을 했던 두 선수인데요. 네. 오늘 이 두 선수를 위해서 은퇴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 중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은퇴식이 자주 거행이 된다면 참 WK리그 뿐만 아니라 이 유소녀 축구 선수들도 이 WK리그 선수에 대한 꿈을 더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명예로운 은퇴식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9번 박희영, 18번 윤사랑 두 선수가 정말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박희영 선수라고 한다면 뭐 화천 K스포 팬들뿐만 아니라 WK리그 팬들이 뭐 거의 모든 선수들이 팬들이 알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리그에서 10년가량 활약하면서 국가대표에도 많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2006년에 이천대교에서 데뷔를 했고요. 2009년에는 독일 바두노 나르에 네, 진출을 하면서 국내 해외 유럽 진출 1호 선수가 되었죠.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희영 선수 지난 시즌에는 이제 총 23경기, 한 경기를 제외한 전경기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네. 5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두 번째 득점 순위를 보여줬었던 박희영 선수. 정말 네. 대학 시절인 2005년에 국가대표에 데뷔를 해서 A매치 55경기 22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2009년 이 독일 바드노어 에나르의 경기에 출전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여자 축구 역사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유럽 진출의 첫 포문을 연 선수죠. 그렇죠. 이 박희영 선수를 위해서 이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 모든 관중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천의 레전드죠. 2012년에 화천으로 이적을 해서 공격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몇몇 팬들은 이 박희영이 남아있었다면 레이첼과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사랑 선수도 정말 팀에서 정말 중요한 1번 골키퍼로서의 역할을 지난 시즌 보여줬습니다. 네. 8경기 출전해서 6실점을 보여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동아시안컵 명단에도 올랐습니다만 그렇죠. 아쉽게도 이 무릎에 부상이 조금 심해지면서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됐어요. 네, 2014년 월드컵 데뷔 소집훈련에도 소집이 됐던 네. 윤사랑 선수고요. 2010년에 현재는 사라진 팀이죠. 충남 1화에서 데뷔를 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 충남 1화의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우승에 큰 일조를 했고요. 화천에 이적을 해서는 전국체전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윤사랑 선수와 박희영 두 선수가 이제는 축구화를 벗고 축구 유니폼을 벗고 새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은퇴식을 중계해드린다는 부분도 정말 많은 여자 축구 팬들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은 관심을 네.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박소영 선수도 만나봤습니다만 서예진 선수와 함께 또 윤사랑 선수, 박희영 선수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화천 K스포 소속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화천 K스포의 박희영 선수와 윤사랑 선수를 은퇴식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먼저 박희영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사랑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화천 K스포 역사상 첫 은퇴식을 갖는 선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박희영 선수나 윤사랑 선수 많은
이제 화천 K스포에서 역할을 해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인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화천에서 홈 경기를 상무랑 치를 때 이제 선취골과 그런 또 멋있는 헤딩슛을 넣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사랑 선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부상당해서 마지막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여자 축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제2의 삶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박희영 선수는 제2의 삶을 어떤 걸로 또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축구를 해왔고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유소년 쪽으로 클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윤사랑 선수는 제2의 삶을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도 역시 해왔던 게 축구니까 좀 일단 몸 좀 다시 잘 추스리고 그냥 제가 배웠던 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레슨 같은 것도 좀 하고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자, 정말 화천 K스포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박희영 선수와 윤사랑 선수인데요. 저희가 한번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양 선수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랑 선수는 이제 WK리그 팬들이나 또 선수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 역시 뭐 부상으로 은퇴를 했지만 다른 선수들은 좀 더 나이가 더 많이 먹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희영 선수는 이제 WK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축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 있는 은퇴식을 여기 해주신 화천 K스포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해서 좀 더 여자축구 위상을 알려주고 화천 K스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의 오늘의 각오만큼이나 두 선수의 경력을 정말 화려했습니다. 오늘을 이어서 제2의 삶에서도 건승하시길 저희가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 K스포의 박희영 선수와 윤사랑 선수를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수원 FMC 수비의 핵심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원 FMC 서예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서예진 선수 오늘 처음 인터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신인 선수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느끼기에 수원 FMC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수비 위주로 커버하고 이런 거. 네. 사실 올 시즌 수원 FMC 수비에 있어서 참 김상태 감독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3백으로 전술이 변형이 됐습니다. 본인은 3백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4백이 편하신가요? 4백을 쓰면 사이드로 빠지는데 가운데가 편한 것 같아요. 가운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학부터 이렇게 센터백을 보다 보니까 사이드를 네. 아마도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비에 대한 적응력보다 인터뷰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제 신인 선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한테 가장 잘해주는 선배가 있다면 한 명 정도 언급해 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잘해주는데. 모두 다 잘해줍니까? 네. 혹시나 이 인터뷰 한다는 것을 미리 선수들에게 귀뜸을 받은 건 아니겠죠?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인터뷰에서 이제 박소영 선수를 인터뷰해봤습니다. 박소영 선수가 정말 장단점을 하나씩 꼽아줬는데 서예진 선수가 보는 박소영 선수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볼 간수를 되게 잘하는 친구고 슈팅력도 좋고 골 키핑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많이 좋아요. 확실히 경기적적인 질문에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로 제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FMC 서예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천생활체육 주 경기장입니다. 자, 수원 FMC는 경기 시작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그렇죠. 전반전 비교부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천과 수원 슈팅 수에 있어서는 동일한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천이 유 슈팅 2개,
수원이 요 슈팅 3개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네. 하지만 득점을 기록했던 건 화천이죠. 결국 지금 모든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1회 차이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역시나 이 골입니다. 그렇죠. 레이첼이 완벽한 마무리를 선보이면서 화천의 리드로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전반전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사용하는 김상태 감독의 교체 카드는 김진영 선수를 빼고 유한별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별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안온마를 대신해서 중앙 공격수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네. 자, 점수가 1대 0이긴 합니다만 경기가 아직 점수 차가 적고 또한 양 팀의 이 전반전 경기력만 봤을 때는 더 많은 득점과 더 많은 이 장면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수원은 현재 안온마 유한별 투톱 체제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많은 득점 또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채경 주심의 후반전 시작을 알립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화천 K스포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수원 FMC입니다. 네, 수원은 전반전의 흐름을 잊지 않고 후반전에도 이어나가면서 화천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해가 지고 나서 날씨는 많이 덜 더워졌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빗방울이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현재 볼스텝들이 지금 우비를 입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있고요. 다시 뒤쪽으로 앞쪽으로 전진 패스 그대로 안쪽에 잘 내어줬습니다. 오른쪽에 스피드 다툼 하지만 그 자리를 박초롱이 먼저 앞세웠습니다. 네. 박초롱이 윙백에서 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스피드에 있어서 전혀 지지 않아요. 윤지현 뒤쪽으로 이한훈에게 화천은 후반전 들어서도 전반전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센터 네. 쪽 이번에도 중원을 거쳐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듯하고요. 그렇죠. 확실히 수원 FMC도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득점을 노리 동점골을 노리겠다는 것이 전방 압박의 강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현이 많은 활동량으로 화천의 수비진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예은의 전진 패스 손윤희 조아라에게 왼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을 선택합니다. 박초롱 이번에는 왼쪽 측면을 한번 열어보려는 화천이고요. 그렇죠. 지금 과정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윤지현의 파울. 네, 화천이 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는 왼쪽 측면을 한번 열어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위치 다시 한번 레이첼의 머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네, 화천이 신장에 있어서는 수원에게는 좀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레이첼의 득점력을 믿어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박초롱이 킥을 하기에 앞서 강재순 감독에게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보람이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기록한 적 있죠. 왼발에 높게 올려줍니다. 헤딩 정확하게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뒤쪽으로 흐르는 공. 여기서 수원 FMC가 빼냅니다. 네, 정확하게 클리어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실수가 나옵니다. 정면에서 레이첼 몸으로 막아내는 수원 FMC. 네, 수원 FMC가 후반 초반 들어서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레이첼의 발에 공이 걸리면서 슈팅까지 내줄 뻔했어요. 그렇죠. 자,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타인지 방금 전 장면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흐름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게 축구죠. 네. 공혜원 지금 전반전 때 수원에서의 공혜원의 활약이 정말 가장 좋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패스를 봐서는 정말 시야나 패스 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젬마 사이먼 왼쪽 측면에서 공을 내어줍니다. 네. 다시 한번 공혜원에게 공이 가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득점 순인데요. 레이첼이 오늘 경기 전반전 득점으로 득점 10골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1위죠.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윤지현 공격을 계속해서 살려나가 봅니다. 강한 압박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후반전이고요. 네. 득점 순위를 조금 더 얘기해드리자면 이금민과 노섬이 서울을 이끄는 두 선수지만 이금민이 최근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섬이의 활약이 더욱더 중요해진 서울이고요. 그렇죠. 네, 인천은 장슬기가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순위권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 3위에는 또 이제 특급 조커 윤다경 선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치러지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레이첼이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결정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교체돼 들어온 유한별 다시 한번 뒤쪽에서 이한훈 전진 패스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김수현이 가져갑니다. 교체돼 들어온 유한별은 그 김진영이 수행했던 롤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요. 김진영 좋은 위치에서 슈팅과 크로스 사이
그대로 라인을 타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별은 중앙 공격수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놈마가 내려와서 이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할 때 충분히 공격적인 재능을 뽐낼 수 있습니다. 네. 코너 플랙 뒤쪽으로 가면서 골킥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수원도 후반전 들어서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양 팀이 정말 이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희망을 불태우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사실 지난 시즌 수원 FMC가 3위로서 플레이오프 진출했을 때 승점이 37점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구미 스포츠 토토가 승점 27점. 이번 마지막 라운드에서 5화의 정도의 승률을 거두게 된다면 조금은 더 안정권에 그리고 3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확정 지을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원은 이 경기를 놓칠 수가 없죠. 특히나 네. 이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화천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화천을 잡고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서 구미까지 잡아낸다면은 뭐 충분히 플레이오프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화천과 수원 이번 경기에서 패하는 팀은 사실상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조금 아주 힘든 상황이 전개될 텐데요. 그렇죠. 이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서울시청이 웃느냐 우느냐가 또 결정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오늘 인천 남동 경기장에서는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구미 종합운동장에서는 구미스포츠토토와 보은상무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구미스포츠토토도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설 거예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이한훈 센터 쪽으로 전반전에는 화천이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올렸는데 후반전에는 수원이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올리면서 그렇죠.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대응을 한번 해봅니다. 레이첼이 내어준 공 하지만 그 위치에는 윤영글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네. 후반전에 접어들었고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이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수원이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이한훈이 한 번에 길게 아놈마 이 터치가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특히나 수원의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주전 선수들 계속해서 선수들이 메꿔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공예원 김우리 김윤지가 18경기 현재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인천 남동 경기장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인천 현대제철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3대0으로 앞서고 있다는 앞선 채로 전반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인천 현대제철은 주포인 비아가 월드컵 소집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격적으로서 아주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약 한 3일 혹은 4일 뒤면은 리우 올림픽이 개막하게 되는데 그때 리우 대표팀 브라질 대표팀으로 비아가 빠져있는 인천현대제철. 네, 비아는 홈에서 대표팀 경기를 네. 치를 수 있게 됐어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아쉽게 이번에 리우를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티켓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죠. 매번 말한 얘기지만 네. 자, 리우 올림픽은 개막하지만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이 WK리그는 잠시 휴식기와 같은 부분에 접어들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가 일단 개막을 하게 되겠고요. 뭐 8월 2일부터 8월 17일, 16일 동안 울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네. 울산 문수 월드컵 보조구장, 뭐 울산대학교 학성고, 문수 양궁장에서 많은 경기가 펼쳐질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8월 21일에는 올스타전이 예정이 돼 있죠.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선수권대회 중계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하지만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는 저희가 두 번의 이틀간의 경기를 중계해 드릴 예정인데 경기는 총 3경기입니다. 네. 8월 12일 금요일에는 고등부 4강 2경기를 그리고 8월 13일 토요일에는 중등부 4강 1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왕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들이 이번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그렇죠. 돼요. 특히나 고등부는 예성여고가 지난 창학기 준우승, 여왕기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4강 무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지난 여왕기 우승팀 포항 항도중이 이 4강 무대에서 우리를 또 만날지 많은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을 선수권대회 하지만 지금 이 WK리그 선수들은 이 경기부터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 강유미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사실 이 경기를 좀 기분 좋게 끝내야지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울산까지 먼 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무래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두 팀에게는 정말 장거리 원정이죠. 네. 네. 레이첼 슈팅! 들어갔습니다.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강한 슈팅, 번개 같은 득점. 레이첼 오늘 경기 2득점을 기록해냅니다. 시즌 11호 골. 정말 개포알 같은 슈팅입니다. 레이첼이
잠깐 보였던 이 수비의 틈을 완벽하게 노리면서 골대 빈 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어요. 자, 레이첼의 득점 본능이 과연 이런 걸까요? 공을 잡을 때마다 득점포를 그리고 골문을 갈라넣습니다. 점수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화천 K스포. 득점 1위 굳히기 가나요? 대단합니다, 레이첼. 정말 강재성 감독의 복동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레이첼 퀵클리 그렇죠.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고요. 서예진의 틈을 완벽하게 노리면서 득점까지 가져갔어요. 사실 이 지금 슈팅 장면만 봤을 때는 온 힘을 실었다라기보다는 정말 가볍게 찼는데 네. 무겁게 날아갔습니다. 정말 자기 이름처럼 빠른 슈팅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윤영근이 몸을 뻗어봤습니다만 이 오른쪽 구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를 노렸던 슈팅이죠. 레이첼 퀵클리 시즌 11호 골 그리고 점수는 2대0. 후반전 10분 수원 FMC 입장에서는 조금은 강한 치명타를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교 없이 담백하면서 기술적인 슈팅이 나왔던 네. 레이첼의 득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수원 FMC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를 잡고 라인을 올렸습니다만 자,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네. 김윤지가 오른쪽을 내어주는 과정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올 시즌 계속해서 보여줬던 양 팀의 대결에서 보여줬던 그 흐름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화천이 초반 득점을 올리고요. 이 초반 득점이 성공했을 때 화천이 승점을 벌어가는 패턴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레이첼 퀵클리는 이렇게 된다면 거의 수원 FMC의 킬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천적이죠. 네. 네. 다시 한번 뒤쪽에 서예진. 자, 지금 수원 FMC가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됩니다. 왼쪽 측면에서 젬마 사이먼. 수원은 현재 신다명 투입을 준비하고 네. 있어요. 사이먼 왼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볼을 키핑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네, 크로스 올려야죠. 한 번에 올라갑니다. 골문을 노렸는데요. 크로스바를 맞고 넘어갑니다. 크로스인 듯한 슈팅으로. 네. 크로스바까지 그렇죠. 노렸어요. 자, 레이첼의 추가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골문을 등지고 있었습니다만 터널함과 동시에 그대로 슈팅. 이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골문을 갈라놓는 레이첼 퀵클리입니다. 시즌 11호 골 그리고 방금 장면 김지은이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정말 얘기는 아직 알 수 없을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베스트 골에 뽑힐 뻔했어요. 네. 네. 수원은 그 상황에서 선수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이한훈이 나오고 신다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신다명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상태 감독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투입한다는 점, 점수는 2대0이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들은 충분히 역전을 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다명이 투입되면서 수원은 포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센터백으로 서예진 신다명이 섰고요. 사이먼과 윤지현이 내려와서 좌우 풀백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우리는 이에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또 자리를 옮겼고요. 자, 결국에는 몰아치던 수원 FMC가 역습을 제대로 당하게 되었고 화천 K스포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은 포백으로 바꾸면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김우리가 뒤쪽으로 공혜원. 공혜원 천진 패스. 유한별. 김우리, 공혜원, 김윤지 이 세 선수의 중원 조합이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또 많은 팬들은 또 지켜볼 거예요. 이쪽에서 백업 네, 그리고 왔어요. 슈팅!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김우리죠. 앞선 크로스바를 맞는 슈팅보다 더 아까운 슈팅이 방금 전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김우리가 중원으로 올라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김우리가 먼 거리에서 과감한 슈팅을 때렸었는데요. 이 공이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수원이 올 시즌 들어서 이런 중거리 슈팅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람 키퍼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 코너킥이 전개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주심과 부심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화천의 골킥으로 선언이 됐죠. 네. 이제 처음에 원심은 코너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주심과의 대화를 통해서 골킥으로 네. 정정됐습니다. 부심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정이 된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수원의 코칭 스태프가 조금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한 슈팅. 오른쪽으로 살짝 과연 이 과정에 정보란 키퍼의 손에 맞았는지. 자,
맞지 않고 이 굴절되는 것은 결국 골대를 맞고 굴절됐다는 판정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눈으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은 이렇게 되면 골대만 벌써 두 번째로 맞추게 그렇죠. 됐습니다. 유한벨의 패스 센스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윤지의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아크 정면.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우리가 다시 네. 한번 골문을 노려봅니다. 낮게. 하지만 잡아내는 정보람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슈팅이 골키퍼로서는 정말 까다로울 수밖에 네. 없습니다.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슈팅. 김우리가 이 공격 진영에 가담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김우리가 일단 연달아 두 번의 슈팅으로 화천 케이스퍼의 골문을 위협해 보는데요. 자 여기서 네. 미스플레이. 그대로 달려들어갑니다. 슈팅. 막아내는 윤영근이 막아내는 세이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윤영근이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네요. 나오는 타이밍도 좋았고요. 공을 향해서 뛰어드는 속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공격적인 측면에서 박예원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윤영근이 가장 높은 네.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주장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다른 필드 플레이어들은 조금 더 열심히 투혼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힘을 받을 수 없죠. 최후방에서 네.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수비진은 물론이고 공격진까지 어떤 효과를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공예원의 헤딩이 자 지금은 약간 박예원에게 행운이 따랐습니다만 이 행운을 막아내는 거미선 윤영근입니다. 윤영근이 여기서 상당히 예측을 잘했어요. 뛰어나오는 타이밍도 좋았고요. 공의 궤적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그렇죠.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좋은 러시 타이밍과 함께 각도를 정확하게 좁혔던 윤영근. 하지만 공격은 지금 수원 FM입니다. 사이먼이 올려주고 헤더 잡아내는 정보람입니다. 오늘 양팀 골키퍼들의 눈부신 선방쇼는 계속됩니다. 공격진도 그만큼 바빠요 네. 지금. 이번에는 자. 안온마가 또 유효 슈팅을 기록합니다. 앞선 전반전에는 사이먼의 이 크로스가 계속해서 부정확했습니다만 이번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만 이번에 정보람의 벽은 높았네요. 사이먼이 데드볼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한벨의 뺀 공을 잡는 과정에서 박초롱이 빼냅니다. 양팀이 역습 이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앞쪽 전진 패스하지만 끊어냅니다. 조아라의 트래핑이 정확히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네, 수원은 이 위기를 빨리 헤쳐나가야 돼요. 합니다. 조아라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레이첼이 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낮게 올라간 거 레이첼이죠. 레이첼 헤트트릭이요. 레이첼이 헤트트릭을 기록해냅니다. 자 레이첼 퀵클리 오늘 거의 감탄을 금치 못하는 플레이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득점 1위 굳힙니다. 레이첼은 올 시즌 득점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첫 시즌 이 첫 번째 해트트릭을 수원 FM 시즌에서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레이첼의 플레이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낮은 크로스 사실 이번에도 골문에 등진 채로 트래핑을 했었는데요. 사실 레이첼이 공을 잡고 슈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못했던 위치였어요. 여기서 레이첼이 잡고요 한번 터닝 슛을 가볍게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골망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슈팅에서 그 어떤 동작보다 이 임팩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네. 두 번째 득점 장면과 비슷한 코스로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레이첼 퀵클리. 레이첼이 이런 슈팅에 있어서 기교는 없는데 정말 힘이 실리면서 담백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득점 본능을 다시 한번 뽐내는 레이첼. 안온마죠? 네, 방금 상황에서는 안온마가 박스 앞쪽에서 공을 받아서 아주 날카로운 슈팅을 그렇죠. 시도했습니다. 안온마도 레이첼에게 맞대응하는 듯한 과감한 슈팅을 날렸습니다만 그대로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이 WK리그 데뷔 시즌이죠. 네. 자, 여기서 안온마의 트래핑도 좋았고 과감한 선택이었는데요. 네.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공의 아래쪽을 때리면서 공이 높게 뜨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점수는 3대0이 석점을 모두 레이첼이 만들어냈다는 점은 조금 걱정이 될 텐데요. 지금의 과정에서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득점 장면 이후에 사실 지금 교체 카드를 사용했던 강재순 감독인데요. 네. 조아라 선수를 빼고 박소영 선수를 투입했었습니다. 네, 박소영 선수 뭐, 올 시즌 조커로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어요. 9경기 교체 출전을 했고요. 한 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 지금은 안온마 선수의 이 신발이 선수 선수가 얼굴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수원도 교체 카드를 활용을 네. 했습니다. 윤지연이 나오고 김수진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포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김상태 감독의 의중이 보입니다. 김우리의 전진 패스
이 트래핑이 좀 길면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헤딩 컷. 공격 아직 살아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만회 골이 필요한 수원 FMC. 네. 김윤주가 뒤쪽으로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요. 자, 이 사인이 맞지 못하면서 박초롱이 끊어냅니다. 강한 압박.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빠르게 가야죠. 김수진. 자, 지금 빠르게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찰 것을 주문받고 네. 있습니다. 지금 김우리가 지금 멀리 보고 있고요. 네. 네. 아논마의 위치에 공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길게 낮게 하지만 헤딩 컷. 네, 이런 세컨볼 상황은 수원을 완벽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뒤쪽에서 밀었다는 판정. 공에 오는 파울을 범하고 맙니다. 네, 지금 수원도 정말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면서 화천을 점점 압박하고 있는데 공격에 있어서 계속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후반전 2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하지만 양팀 감독들이 교체 카드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이 조금 쫓아가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지만 여기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현재 공격에 있어서 미스플레이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공을 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김윤지. 하지만 이혜은이 끊어서 정보람에게. 그대로 정보람이 공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네. 이제 동료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중단시킬 필요가 네. 있었죠. 지금 김수진과 박초롱의 충돌 장면이 있었는데 박초롱 선수가 안면 쪽에 이제 고통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장에 가차없이 그대로 들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이 안면부의 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전반전에도 두 번의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행히 박초롱 선수가 큰 출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 이제 선수들은 또 목을 축이면서 더위를 쫓는 듯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쉼 없이 이제 또 수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날씨가 정말 무더우면 쿨링 브레이크라고 현재 시간대쯤에 주심이 선언하기도 하죠. 네. 네. 자, 여기서 박초롱과 김수진의 충돌. 자, 공을 빼내고 나서의 이 연속 동작에서 충돌이 네. 있었던 양 선수입니다. 사실 고의성은 없었던 장면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들어가네요! 갈라놓습니다. 만회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21분 수원 FMC 입장에서는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기 흐름이 잠시 끊어졌을 때 수원 FMC는 흐름을 놓지 않았고요. 바로 역습을 전개하면서 득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 순간적인 찬스에서 만회골을 터뜨린 수원 FMC. 점수는 3-1. 이렇게 된다면 수원 FMC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듯한 희망이 분명히 생기는데요. 아직 시간이 25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원 FMC는 득점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센스 있는 패스. 여기서 이혜은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수원 FMC는 사실 화천의 이 허점을 잘 노린 거죠. 네. 화천이 이 경기 상황이 조금 환기됐을 때 수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공예원이 다시 한번 골문을 노려보는데요.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공예원 오늘 상당히 발끝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의 계속되는 공격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네. 공예원의 기습적인 슈팅 그대로 골문을 갈라넣으면서 공예원이 시즌 3호 골을 기록해냈습니다. 정말 깔끔한 발리슛으로 마무리를 했죠. 네. 자, 이게 바운드 높이가 참 어려운 높이였는데요. 정말 애매하게 공이 오는 상황인데도 공예원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오늘 컨디션 좋은 모습 골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골이 터지면서 점수는 3-1. 양 팀의 경기가 저희가 앞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다, 경기 중에 하나다라고 손을 꼽았던 이유가 역시나 이런 다득점 경기이기 때문인데요. 전반전부터는 안타전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후반전 들어서도 수원도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화천도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보여주면서 경기 아주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최수진. 뭐 산술적으로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가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아, 그 정면으로 낮게 왼쪽을 봤습니다만 패스의 줄기를 끊어냅니다. 확실히 강재순 감독이 선수 시절에 공격수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팀도 공격적인 모습을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우리가 어느새 공격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우리가 하지만 이 세 명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이선의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아논마가 이 타이밍을 조금 더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지금의 아논마의 태클은 조금 위험한 네. 태클이었습니다. 사실 아논마가 이 경고 누적으로 지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네. 본인의 카드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은 계속됩니다. 화천 케이스포 오른쪽 측면으로 공간을 잘 열어놨습니다. 박예원, 박예원 터치 좋습니다. 네, 박예원 낮은 크로스 뒤쪽에서 왔어요. 스틸! 강보의 눈에 달려붙는 강유미입니다. 점수 4-1. 이곳 화천생활체육 주경기장 다시 한번 석점처럼 벌어지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릅니다. 강유민이 이렇게 되면 올 시즌 3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결국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강유민의 시즌 3호 골, 점수 4-1. 역시나 안타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경기입니다. 강유미가 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을 많이 열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후반전에는 레이첼의 바로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서 팀을 한 발짝 더 달아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박예원의 이 터치가 환상적으로 연결됐고 이 낮은 크로스 뒤쪽에 강유민이가 완벽하게 비어 있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이 수원의 수비진들은 레이첼을 쫓아갔고요. 강유민에게 완벽하게 공간이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을 범하게 되면서 공격권은 수원 FMC가 가져갑니다. 강재순 감독이 좋아하는 이유는 역시나 이 득점이 시원시원하게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 경기에서는 다득점이 없었던 화천 케이스포입니다만 오래간만에 네 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난 경기에서는 그렇죠. 3-0으로 보은에게 승리를 지난 거뒀고요. 경기가 올 네. 시즌 두 번째 최다 득점 경기고요. 네. 최다 득점 올 시즌에서는 10라운드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5-1 득점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높게 올려주면 아논마를 봤습니다. 아논마의 헤딩은 경기장 밖으로 그리고 옵사이드 라인 뒤쪽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천이 최근 5경기를 되돌아보자면은 7득점 6실점으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또 흐름을 바꾸면서 남은 시즌에 대해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김소희의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그리고 김인지도 투입 준비하고 있는 양팀 감독입니다. 김인지와 김소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원은 김윤지를 불러드리고요. 화천은 박예원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박예원 선수가 이제 교체되기 전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해주면서 점수 4-1로 벌려오는 어시스트를 기록해줬고요. 박예원이 이렇게 되면 시즌 3도움을 기록하게 됐고요. 김인지를 네. 이렇게 투입시키게 되는 화천은 공격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높게 올려준 공. 다시 왼쪽에 최수진, 김지은과의 다툼.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원 FMC도 올 시즌 기대를 받고 있었던 그 신인 김소희를 투입시키면서 이 경기 흐름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고요. 자, 3-0에서 분명히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었었던 수원 FMC인데 다시 한번 4-1 이 또 만회골의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득점이 필요한 수원이죠. 그렇죠. 오른쪽 공간에 잘 비어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김수진, 김수진이 슈팅 높게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나고 맙니다. 수원은 전반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런 중거리 슛으로 득점 찬스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람. 점수는 4-1. 후반전 27분 현재 이곳 경기장의 점수 차이입니다. 다만 수원이 전반전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이 공수의 간격이 조금은 좁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원 플레이가 화천이 전반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뒤쪽으로 헤딩 그대로 윤영글이 잡아냅니다. 그리고 안엄마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안엄마가 내려왔을 때 김지은이나 유한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득점을 해주는 것도 수원에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윤영글은 사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실점 경기가 이번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수원이 지난 경기들을 돌아보더라도 실점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네. 한 골을 주거나 많이 줘도 두 골을 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면서 좀 아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김우리가 뒤쪽으로 오른쪽 공간에 김수진을 봤습니다만 패스가 조금 부정확합니다. 박초롱 전진 패스 센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위치에 김인지 교체 투입된 김인지 이제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네 골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 공격 점유율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도 확실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화천이고요. 네. 수비수들을 3명만 남겨놓고 모두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전반전에 많이 활용했던 최수진, 강유미의 조합은 후반전 때는 좀 다른 조합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강유미가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최수진 스스로 측면은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레이첼도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이첼이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는 이 신발끈을 묶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화천은 전반전과 다르게 또 손윤희가 공격적으로 많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공격에 있어서 더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다시 왼쪽에서 젬마 사이먼 낮게 유한별입니다. 유한별 그대로 슈팅! 하지만 잡아내는 정보람! 자, 정확히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김수현이 막아냅니다. 이 상황에서 화천은 또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김수현이 높게 띄운 공, 김수진의 헤딩컷 안온마. 하지만 이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안온마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빈 공간이 발생했을 상황에서 수원 선수들이 그 빈 공간을 잘 메꿔줘야 됩니다. 네. 왼쪽에서 젬마 사이먼 높게 올려줍니다. 안온마의 헤딩! 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오늘 안온마가 위협적인 슈팅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헤딩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안온마 주변이 완벽하게 비어있었어요. 사실 수비수들이 붙어있었지만 안온마가 타점을 잘 가져가면서 헤딩까지 가져갔어요. 이전에 유한별의 슈팅은 정보람이 잘 막아냈었고 지금 사이먼이 올려줬을 때 완벽하게 안온마가 네. 비어있는 장면. 황보람이 뒤에서 붙어주는 장면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맙니다. 사이먼은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발끝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고요. 박초롱의 전진 패스 왼쪽에서 김인지. 김인지의 낮은 크로스는 끊어내는 김수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김인지가 측면을 많이 파고들었을 때 강유미가 또 중앙에 위치하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화천 K스포. 오늘 화천의 공격진이 상당히 유기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너킥에도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낮게 박초롱이 올려주는 공이 그대로 골문 뒤로 넘어가고 맙니다. 현재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김수현 선수 한 명만 남겨놓고 모든 선수가 올라갔던 화천이고요. 네. 화천은 그리고 또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윤영글이 왼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강한 몸싸움. 네, 화천은 이제 이세롬 선수가 교체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강유미를 빼고 이세움을 투입하고 있는 강재승 감독. 이세움 선수 올 시즌 7경기 출전을 했고요. 5경기 선발, 2경기 교체 출전으로 4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공격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면서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주길 바랄 거예요. 강유미가 여기서 시즌 3호 득점 그리고 네 번째 득점으로 아주 중요한 득점을 기록해줬고 자, 이 강유미가 이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에서 박수를 받으며 경기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전부터 정말 몸놀림이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득점까지 하면서 오늘 경기 본인의 올 시즌 뭐 최고의 경기로도 기록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 교체되어 나올 때 이런 박수가 경기장에서 나온다는 점 참 선수 입장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중들도 이 플레이에 조금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사표시로도 볼 수가 네. 있죠. 하지만 수원 FMC는 계속되는 공격을 해봅니다만 여기서 패스미스 정보람이 잡아냅니다. 네, 유한별이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는데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안온마도 끝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이 수원 FMC 외국인 선수로서는 더 멋진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온마가 저런 플레이가 장점이죠. 저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기도 하고요. 동료를 활용해서 어시스트도 종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온마가 올 시즌 데뷔를 해서 5골 2도움을 터뜨렸거든요. 네. 네. 외국인 선수치고는 좀 준수한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들 라인 밖으로 벗어난 공. 공이원 사이먼. 여기서 끊어내는 화천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안쪽으로 센터 쪽으로 또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나가죠. 그대로 멍거리에서 슈팅은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화천 선수들이 조금은 자신감을 얻은 플레이를 네.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천 남동경기장의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는데요. 점수는 4대0.
인천현대제철이 사실 올 시즌 서울시청에게 승리는 계속해서 거뒀습니다만 조금 부진한 성적이었거든요. 힘든 경기를 많이 펼쳤죠. 네. 달라진 서울의 플레이에 좀 당황을 하는 인천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거의 압도하는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천 강재승 감독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시청과 현재 승점이 동률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과의 차이를 더 벌려놓을 수 있고요. 구미와의 차이를 좀 더 좁히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FMC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김우리가 왼쪽으로 전진 패스. 하지만 지금 화천의 수비진들의 압박도 상당히 거셉니다. 수원 공격진들이 쉽사리 전진을 하지 못하는 네.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라인을 매우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과감한 슈팅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이 그 선택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김수진이 높게 크로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안온마요. 왼쪽 측면에서 선택을 하는데 고민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온마 올려주는 공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화천은 공수 간격을 상당히 좁게 유지하면서 공격에 있어서 역습도 빠르게 전개를 하고요. 수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비 라인 두텁게 가져가는데 수원 FMC의 공격에 좀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수원도 지금 공격진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좀 유기적인 플레이가 아쉬운 상황인 수원이고요. 그렇죠. 안엄마가 올려준 코너킥. 다시 뒤쪽 신다명의 헤딩.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전 상황 오른쪽에 다시 한번 크로스. 네, 좋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원 FMC는 공격에 있어서 계속 점유율은 높여는 가는데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크로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만 방향이 아쉽게 그대로 왼쪽으로 빗나가고 맙니다. 수원이 지난 경기 21라운드 서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상대 공격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이 90%에 달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장점을 조금 못 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좀 그런 패스 장면에서 부족할 때 선수들이 조금 한 발짝 더 뛰어주는 것도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죠. 오프 더볼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공간을 열어내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네. 만들 수가 있죠. 김소희 안쪽에 잘 봤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못했습니다. 역동장에 걸려있던 김지은. 지금 김지은, 안온마, 김우리가 공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간을 잘 파고들었는데요. 화천 선수들의 예측도 좋았고요. 수원 선수들의 패스 줄기가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이 올려준 공 그대로 정보람이 가져갑니다. 자, 반대로 수원 화천 케이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 카드를 몇 장 활용하고 나서는 조금 더 수비 라인에 집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인지. 하지만 화천이 현재까지 교체 카드를 공격수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공격 전술을 보여줄지는 몰라요. 자, 레인첼의 시야가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최수진. 최수진의 크로스 조금 뒤쪽으로 갔는데요. 헤딩. 몸의 중심이 뒤쪽에 있었었던 레이첼. 하지만 레이첼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3득점이나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네,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지금 득점에 실패를 해도 미소를 머금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네. 김소희가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안쪽에 투입. 네, 수원은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고요. 자, 이 패스가 조금 부정확한데요. 오히려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이 뒤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최수진 안쪽에 투입. 혼전 상황. 네,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번엔 윤영근이 잡아냅니다. 사실 이 수원이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화천의 이 수비 능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임팩트하기에는 네. 최수진의 크로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좀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잡히면서 슈팅으로 이어가기는 힘들었죠. 네. 순간적으로 몸을 일자로 만드는 듯한 네.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과감한 슈팅은 윤영근의 손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경기들을 되돌아보자면은 화천은 패스 차단을 무려 52개를 성공을 했고요. 네. 수원은 패스 차단 11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화천은 이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공간 좋습니다. 네, 김수진의 슈팅. 회전이 반대로 먹히고 말았습니다. 김수진이 오버래핑을 통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공이 높게 뜨고 말았네요.
자, 완벽하게 오픈 찬스를 맞이했던 김수진, 하지만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서 오른쪽으로 휘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수원은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아쉬울 거예요. 찬스는 많았는데 현재까지 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나가는 모습이 정말 적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약 6분 정도, 6분에서 7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원에서 왼쪽으로 내어주는 공 커트해냅니다. 신다명, 김수진이 앞쪽으로 전진 패스. 화천은 다시 한번 마지막 교체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다혜 선수가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홍혜원, 홍혜원이 중원에서 끊어냅니다. 유한별, 다시 한번 왼쪽에 사이먼에게. 공격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수원 FMC. 네. 왼쪽 측면에서 사이먼의 공격 가담도 더 중요한 수원이죠. 왼쪽에서 조금 더 전진합니다. 아놈마, 아놈마의 돌파. 자, 지금 아놈마가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이 긴데요. 이렇게 아놈마가 드리블을 많이 한다는 것은 줄 곳이 없다는 것으로도 또 증명이 되고 있고요. 다시 뒤쪽에서 제마 사이먼 크로스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뒤쪽으로 헤딩 없어요. 하지만 정보람이 쉽게 잡아냅니다. 사실 이렇게 동료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패스를 받을 수 있게 적절한 위치에 서줘야 되거든요. 이런 위치가 이 선수의 세 발짝 근처에 가줘야 되는데 방금 아노마가 공을 끄는 장면에서는 수원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조금 아쉽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크로스 조금 멀리 있던 김우리를 노려봤었기 때문에 헤딩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원에서 김우리가 열심히 뛰어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한번 사이먼. 오늘 사이먼도 정말 활동량이 많습니다. 네, 한 번에 길게 김지은 쪽을 봤습니다만 두 명의 수비수를 뛰기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김지은 혼자 상대 박스로 뛰어들어갔는데 동료 선수 두세 명 정도만 더 붙어준다면 화천의 수비는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원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초롱이 올려주는 공 헤딩 컷. 다시 한번 중원에서 공회원. 네, 빠르게 올라가야죠. 김우리 앞쪽에 전진 패스. 김지은 오른쪽 공간 비어있습니다. 그 사인은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위치에 유한별 그대로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하지만 끊어내는 화천 K스포. 지금도 크로스 타이밍이 조금은 빠르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아놈마, 네, 여기서도 누군가 한 명이 받아주러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대로 공격권은 화천이 가져갑니다. 김인지 한 번에 길게 전진 패스. 레이첼과 사이먼, 호주 선수들의 대결이죠. 네, 고양이 같은 두 선수의 맞대결. 하지만 오른쪽 최수진입니다. 레이첼 퀵클리 뒤쪽으로. 네, 무리한 공격은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레이첼이 공을 받았을 때 충분히 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화천 선수들이 위치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 점이 화천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황보람의 전진 패스 끊어내는 수원. 네, 아놈마가 아놈마를 봤습니다만 네, 앞쪽에 아놈마밖에 없었기에 황보람이 쉽게 읽어냅니다. 확실히 패스 차단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화천이기 때문에 이런 역습도 적절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유한별이 이 찬스를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한별 박스 안쪽까지 진입이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라인 앞쪽에서 살렸습니다만 수비수를 막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원 FMC의 코너킥. 화천은 마지막 선수 교체를 시도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른쪽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최수진을 빼고 오다혜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다혜는 올 시즌 6경기를 출전했고요. 3경기 선발, 3경기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즌 후반부에 들어서 조금씩 출전 시간이 늘려가고 있는 오다혜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아놈마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공격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 수원 FMC가 지금 모든 선수들이 화천의 진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놈마 네, 조금 뒤쪽으로 내어줍니다. 헤딩 높게 뜬 공 하지만 정보람 키퍼가 잡아냅니다. 공의 파워가 조금은 낮게 실리면서 정보람이 쉽게 공을 잡아냈죠. 그렇죠. 지금도 레이첼은 수원의 진영에 홀로 위치하면서 역습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분이 수원에겐 정말 야속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경기 결과보다는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원 FMC의 모습이 필요할 텐데요. 네, 마지막까지 화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화천도 이 공격의 날을 숨기지 않습니다. 네, 손윤희의 슈팅 위로 넘어갑니다. 손윤희가 계속해서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이때 위로 넘어가면서 이 슈팅이 무산됩니다. 여전히 점수는 4-1. 자, 후반전 40분. 저희가 오늘 인천현대제철 구단 자체 중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만 네. 점수가 5-0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천 강재승 감독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네. 기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인천현대제철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스토리대로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네, 상당히 많은 다득점을 올리면서 이 치열한 우승 경쟁에서 득실차로 조금은 차이를 벌려놓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오늘 역시나 이 순위표,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까 절반의 팀이 웃는 대신 절반의 팀이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잔혹한 승부의 세계가 계속되고 있는 네. OCN WK리그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느새. 네. 네.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면은 이제 모든 팀들의 성적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이혜은의 던지기. 역시 무리한 공격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호흡을 좀 더 고르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진행시켜도 되는 화천이고요. 그렇죠. 수원은 이런 화천의 호흡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끝까지 좋게 마무리해줘야 돼요. 비록 점수가 석점 차가 나긴 했습니다만 3-0이 되자마자 바로 만회골을 터뜨린 부분은 분명히 수원 FMC 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지난 시즌 3위를 거뒀던 그 저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네. 있는 수원 FMC인데요. 공혜원. 네, 지금도 올라가죠. 공혜원 그대로 공간 열렸습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오늘 공혜원이 중거리 슈팅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보여줬던 이 패스 줄기라든지 이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는 모습은 충분히 수원 팬들이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고요. 정규 시간은 모두 흘러가고 이번 2016 WK리그 22라운드는 마지막 추가 시간 3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거의 득점을 터트린 시간만큼 주어지는 듯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공혜원의 슈팅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점은 충분히 수원 FMC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쁘게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줄 그렇죠. 것 같아요. 안엄마도 득점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엄마, 공예원, 김지은 이 세 선수의 조합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화천 K스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소희. 그렇죠. 화천 K스포가 지금은 수비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수원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자, 수비의 지연이 네. 아니라 더 많은 득점을 노리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손윤희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온사이드입니다. 이세움 하지만 끊어내는 사이먼. 사이먼도 후반기 들어서 점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세움이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만 사이먼이 스스로 그 부분을 만회해냅니다. 한 번에 길게 이발 다시 한번 김인지를 봤습니다만 이건 그대로 윤영근까지 굴러갑니다. 화천이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모두 다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김소희가 오른쪽으로 하지만 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김수현. 김지은이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오늘 양 팀의 대결을 되돌아보자면 정말 팬들은 재밌게 즐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경기예요. 박초롱이 앞쪽에 전진 패스. 손윤희? 사실상 스코어는 조금 벌려져 있습니다만 양 팀은 정말 대등한 승부를 펼쳤고요. 전반전부터 난타전을 펼치면서 이 승부의 향방을 정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이먼 앞쪽에 전진 패스.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공격권이 화천이 화천에게 갑니다. 지금도 수원이 공수 간격이 조금 벌어지면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한 번에 길게 연결. 아, 지금은 신다명과 충돌이 있었는데 머리끼리 충돌하는 소리가 저희 중계석까지 네. 들릴 정도였어요. 김인지 선수가 큰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고요. 자, 후두부 쪽이기 때문에 좀 큰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털고 일어나는 김인지입니다. 네. 아, 여기서 머리끼리의 충돌. 김인지 선수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충돌이기 때문에 충격을 더 강하게 받았던 걸로 네. 보입니다. 충돌하는 소리가 저희 중계석까지 들렸기에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또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한 번에 길게 연결 김지은 안온마를 봤습니다. 안온마! 안온마예요? 안온마 여기서 몸싸움! 지금은 명백한 파울로 선언됐습니다. 네. 그것은 경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혜은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의 경고 상황은 사실 이혜은 선수가 굳이 받았어야 하는 조금 이 두 가지의 의문이 동시에 드는데요. 사실상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안엄마에게 오픈 찬스를 열어주면은 안엄마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네. 상황이고요. 이은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명백하게 경고가 나올 만한 장면이었고 네. 안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픈 상황. 점수차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경고가 될 수 있겠고 네. 최종 수비수라는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 충분히 받을 만한 경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혜은은 이렇게 되면은 두 장의 경고로 옐로우 트러블에 또 걸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사실상 이번 경기 마지막 찬스 그리고 마지막 슈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인공은 신인 김소입니다. 수원도 지금 거의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올라와서 그렇죠. 네 공격을 노리고 김소희, 있고요. 김소희 낮게 하지만 이 부분을 읽어냈던 정보람이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신치근 주심은 이 프리킥을 마지막으로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점수는 4-1 화천 K스포가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3위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네, 올 시즌 홈 3승 3무 3패를 이어갔던 화천인데요. 오늘도 홈에서 1승을 추가하면서 홈에서 정말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화천 K스포 팬들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 없겠고 그렇죠. 반대로 수원 FMC 입장에서는 사실 좀 중요한 이 화천 K스포와의 경기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에서 승점을 벌었다면은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수원인데요. 오늘 경기 조금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화천 K스포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하자면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가장 눈부신 모습은 레이첼 퀴클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에 자신의 경기로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이번 라운드 퀸 오브 더 매치와 승장 강재승 감독을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람, 이예은, 황보람, 최수진, 손윤희, 조아라, 박예원, 김수현, 골키퍼 윤영글, 이하는, 서예진, 사이먼, 김윤지, 김지은, 윤지연.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3위에 대한 목표를 절대 저버릴 수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초반에 부진이 아쉽긴 합니다만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맨십들의 단합에 또 신의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긍정적인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농담삼아서 보람찬 수비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수비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진실금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 홈팀 화천 K스포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스트리핑까지 가져간다는 것 아놈마 입장에서 공격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젬마 사이먼이 왼쪽 무릎 자 지금 경기를 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아놈마의 슈팅 장면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안면부에 가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화천 K스포 레이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레이첼 선수 일단 오늘 경기 역시나 해트트릭이 가장 중요했던 요소였던 것 같은데 해트트릭 조금 처음부터 욕심냈던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Did you know, can you do the hat-trick today? I mean, all the girls before the game asked how many, and today I was like, I'm just going to play my best. And then, yeah, it happened, so it was good. 오늘 최선을 다할 거라고 선수들과 다 함께 약속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골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명의 3가지의 골 장면이 있었는데 머리로 그리고 발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득점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What was what is your most confidence part of your goal today? My most confident? Like my favorite one? Head or feet? Probably the feet one from outside the box. Yeah, because it was just like along the ground, perfect place. So yeah, that was my favorite today. 네, 발로 정확하게 공이 와서 발로 골을 넣었던 것이 가장 네, 자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접한 소식으로 인하면 현재까지 WK리그 득점 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Did you know that you are the score queen of this YK League? I had no idea. I had five games without a goal, so I was a bit worried, but I guess today was good. 다섯 게임 동안 골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네, 몰랐던 사실인데 알게 돼서 네, 기분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곳 화천생활체육주 경기장에 올 때마다 정말 많은 팬들이 레이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선수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화천 홈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Can you say something to our fans in Hwacheon? I love them. This is my favorite city in South Korea. I absolutely love their support. Every time they cheer my name, I get excited. So the more support we get is awesome.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화천이고 팬들이 자기 이름 불러줄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네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기에 이어서 다음 경기까지 정말 충분한 활약 저희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화천 K스포 레이첼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는 저희가 화천 K스포의 강재순 감독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강재순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사실 레이첼 선수의 해트트릭도 있지만 오늘 강유미 선수의 활약도 역시나 칭찬할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유미 선수도 이제 몸이 좀 이제 나아지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부상도 조금 회복돼 가고 있고 위치별로 이제 조금 이제 짜임새가 확실히 갖춰지고 특히 지금 우리 좀 박철웅 선수하고 최수진 선수가 이제 사이드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잘해주기 때문에 가운데도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화천 K스포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곳 화천 생활체육 주 경기장에서의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홈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큰 힘이 되고 이게 군민들하고 또 군 장병들하고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저희들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 선수들도 화천에서만큼은 좀 그런 또 항상 기운도 많이 받고 선수도 더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직까지 구미 스포츠 토토 오늘 경기 결과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승점 6점 차는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곳에 항상 와주는 국군 장병들에게 거실 수 있는 공약이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를 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생각나면 준비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장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로 인해서 잠시 휴식기와 같은 기간에 돌입하는 WK리그인데요. 역시나 울산 선수권 대회도 크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울산 선수권 대회가 여자 축구계에서는 가장 큰 대회지 않습니까? 많은 팀들이 우승컵을 노리고 있는 만큼 많은 팬들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휴식 시간 그리고 숨을 고른 이후에 이들의 순위 결정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고등부 4강 두 경기와 중등부 4강 한 경기 때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화천 K스포가 수원 FMC를 상대로 4대1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모든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경환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보람, 이혜은, 황보람, 최수진, 손윤희, 조아라, 박예원, 김수현, 골키퍼 윤영글, 이한훈, 서예진, 사이먼, 김윤지, 김지은, 윤지연.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 3위에 대한 목표를 절대 저버릴 수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초반에 부진이 아쉽긴 합니다만
것도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의 담합에 더욱더 심한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또 긍정적인 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농담처럼 보람찬 수비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수비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김채근 주심의 히스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 폭팀 화천 K스포,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오른쪽에서 최수진 앞쪽에 쌓이는 잘 봤습니다. 그 위치에 강유미. 네, 이번에도 강유미. 강유미의 크로스 뒤쪽으로 해서 드로데어 들어갑니다. 레이첼 퀵클리 시즌 다시 한번 10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두 자릿수 득점, 그리고 득점 선두에 올라서게 됩니다. 올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에 이렇게 많은 득점을 올린다는 건 레이첼은 국내 무대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레이첼 슈팅! 들어갔습니다.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강한 슈팅, 번개 같은 득점. 레이첼 오늘 경기 2득점을 기록해냅니다. 시즌 11호 골. 정말 대포알 같은 슈팅입니다. 레이첼이 잠깐 보였던 조아라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레이첼이 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낮게 올라간 거 레이첼이죠. 발전 레이첼 헤트트릭이요. 레이첼이 헤트트릭을 기록해냅니다. 자, 레이첼 퀵클리 오늘 거의 감탄을 금치 못한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들어가네요!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만의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21분 손 FMC 입장에서는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흐름이 잠시 끊어졌을 때 손 FMC는 흐름을 놓지 않았고요. 박유원 터치 좋습니다. 박유원 네, 낮은 크로스 뒤쪽에서 왔어요. 스틱! 골문을 갈라놓는 강유미입니다. 점수 4-1. 이곳 화천생활체육 주경기장 다시 한번 석점처럼 벌어지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릅니다. 강유미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3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결국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강유미의 시즌 3호 골, 점수 4-1. 역시나 안타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경기입니다. 강유미가 전반전에 점수는 4-1. 화천 K스포가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3위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네, 올 시즌 홈 3승 3무 3패를 이어갔던 화천인데요. 오늘도 홈에서 1승을 추가하면서 홈에서 정말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화천 K스포 팬들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